취준생 취업 스트레스의 이유, 증상, 해소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준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취준생 취업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이유는? 8위, 먼저 취업한 친구와 비교. 비교당하면 당연히 억장이 무너지겠죠. 어떤 상황이든 비교라는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비교 맞아. 당하는. 7위, 부모나 친척 등 지인들의 기대감. 기대감이 너무 크면 너무 답답하다. 맞아. 그래서 명절에 시골 가기가 싫었었어요. 저도. 맞아. 6위,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펙. 이 항목도 어떻게 보면 비교잖아요. 저 사람과 나의 스펙을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요즘엔 스펙 없으면 스펙이 막 이제 모자르면 이게 막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열등감도 느낄 수 있고. 5위, 계속되는 서류 면접 전형에서의 탈락. 매번 탈락되면 이것도 이런 맥빠진 맛? 맞아. 있겠다. 면접 보기도 전에 서류에서도 자꾸 이렇게 되면 진짜 힘 빠지는 거 진짜. 4위,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함. 이게 더 힘들겠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4위겠죠? 맞아 맞아. 그런 말 있잖아. 차라리 꿈 있는 너가 부러워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럼 진짜 힘들지. 3위, 경제적 어려움. 그렇죠.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진짜 이거는 불변의 질. 항상 맞아 힘들지. 2위, 오랜 시간 취업 준비로 인한 지침. 시간이 딜레이되면 딜레이될수록 당연히 진짜,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신적으로도 진짜 지칠 것 같아요. 1위, 언제 취업될지 모르는 불안감. 막막한 거죠. 내가 언제 취업될지 모르니까. 이게 딱 언제 된다? 뭐가 이게 있으면 버티기라도 할 텐데 막연하게 그냥 나는 계속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 두 번째,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7위는 불면증. 잠을 못 자도 당연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눈 감으면 막 생각들이 막 스치고. 6위, 신경 과민.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예민하겠어? 5위는 대인기피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사람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럴 것 같아. 4위, 소화불량 및 속쓰림. 이런 것도 다 정신이 관련된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속쓰리고. 3위는 계속 피곤한 만성 피로. 피로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러니까. 2위, 두통. 당연히 또 두통이 오는 거고. 1위는 이유 없이 오는 우울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울하지. 맞아. 세 번째, 취준생이 꼽은 취업 스트레스 해소법은? 5위, 운동 및 취미 활동. 운동을 해주면 그나마 엔돌핀도 나오고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겠죠. 맞아, 운동 진짜 좋아요.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좀 개운한? 4위, 충분한 숙면. 잘 자야 됩니다. 어느 연구 결과 보면 잠만 잘 자줘도 우울감이 굉장히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3위, 친구들과 놀기. 저 친구들이랑 놀아야 스트레스가 풀리죠. 내가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면 좀 내려놓고 놀아야죠. 좀 한번 숨 쉬는 것도 너무 좋은 어떠한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위, 영화나 TV 보기. 문화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것도 거죠. 약간 생각에 환기가 되잖아요. 1위, 맛있는 음식 먹기.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잘 먹고 그러면 생각도 더 잘 들고 환기도 더 잘 되고. 이상으로 취준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네. 전국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네. 자신이 원하는 거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